자, 그러면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증시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박현상 차장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부천 지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헤어스타일은 하루에 저 헤어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돼? 아침에 5분도 안 됩니다. 5분에 왜 다 정리가 됩니까? 5분도 안 걸려요. 3분 정도? 얘가 어떻게 서 있나요, 그러면? 예? 얘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나요, 헤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지죠. 아, 그럼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어요, 얘가? 스프레이로 마무리요. 아, 예. 그렇습니까? 기적이다. 아, 정말 잘 서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잘 서 있습니다, 항상. 딱딱하게, 빳빳하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고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볼까요? 제 제목을 무난했던 만기일이라고 좀 얘기를 지었어요. 무난했던 만기. 예, 아, 예. 오늘 참 만기일이었군요. 네, 네. 만기일치고는 매우 무난했고요. 양시장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만기의 추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만기 되면 예. 늘 뭐 좀 불안불안했죠. 뭐 불안불안했고 꼭 그때 꼭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무난하긴 했는데 네. 막상 시장 그 아시아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들은 좀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예. 상해 같은 경우가 1.3% 정도 올랐고요. 홍콩이랑 일본도 다 올랐는데 미국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그럼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만큼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나오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어제만큼 오랜만에 원행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어제. 네. 원행이 상승이 나온 적이 없었었죠.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미국장이 선물이 플러스가 나면서 우리장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날에 미국장이 떠서 오늘 시작했을 때는 썩 그렇게 크게 양봉이 있었던 게 없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었고 네.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났고 그리고 해외 증 즉 아시아 증시 자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수상으론 조금 아쉽고요. 무난했지만 하지만 종목단으로 봤을 때는 확산이 보이는 매우 그래도 팔딱팔딱 뛰는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딱팔딱이요? 네. 이건 좀 이따 섹터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중소형주 단에서 매우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 제가 끝나고 이제 오면서 그 개인 투자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지수 안 봤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지수를 안 봤다? 네. 지수 안 보고 매매에 충실했던 장이죠. 자기 종목에 충실했다. 그렇죠. 잘 보셨군요. 네? 잘 보셨군요, 그분. 오늘 보셨다고 좀 자랑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예. 그렇게 좀 지수는 눌려 있는데 개별 종목 단이 쫙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네. 아침에 장이 시작할 때 떴다가요. 10시까지 쭉 밀렸어요. 밀렸을 때 오늘 만기일이기도 했고 오늘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통위가 있은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 당연히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도 4.1%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총재가 없는 처음 회의이기도 했지만은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했다. 전원 만장일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게 나오고 조금 있다부터 빠졌던 선물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것을 혹자는 불확실성 완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만기일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안하지 않게 지수로 따지면은 거래소가 0.22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271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70포인트 그러니까 네. 928.01포인트로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 단에 이런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급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들이 계속 아직도 팔아요. 또 팔아요? 또 팔아요. 어제 외국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참 아쉬운 점인데 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팔긴 팔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사다가 팔긴 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2,528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와 이틀 연속으로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거래소를 매수를 했고요. 선물도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매도 외국인들은
풋옵션 빼놓고 올 매도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끝났다라는 나름 그래도 양호한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장, 뭐 그래도 걱정했지만 무난했던 네네. 마감이 있었던 오늘 역시 뭐 섹터별로는 할 이야기가 좀 많은 하루겠군요. 네네. 오늘은 지수보다는 섹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시총 상위주들 종목들은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개별주단이 팔딱팔딱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알고 있는 상사주들 아시죠? 상사? 네. LG 상사 뭐 이런 거요? LG 상사. 그러니까 LG 상사가 이름을 바꾼 게 LX 인터로 바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 인터는 포스코 인터로 예전에 바뀌었고요. 최근에 바뀐 것도 아니고 LX 인터가 5%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사라고 하면 뭐 무역일 하는 회사인가요? 그러니까는 원자재 트레이딩. 이런 아 원자재 예, 트레이딩 예.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 사놓고서 납품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사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LX 인터가 오늘 5.2%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작년 10월 이후에 신고가를 도전하는 거고요. 네. LX 인터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이렇게 가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매우 단단하게 쭉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단단하군요. 예. 예, 단단하게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아침에도 포스코 인터는 레포트가 나왔었고 LX 인터는 오늘 신규 레포트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같이 올라가길래 오늘 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가 그 영업이익 이상 예상치가 2천억 정도였고요. 2,005억 정도 발표한 게 2,400억. 그러니까는 서프라이즈 나온 거죠. 꽤 잘 나왔던 상황이고 아마 네.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그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뭐 석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사주들은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리 사놔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아... 그래서 레포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포스코 인터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이다 라고 나오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1499억을 크게 상회할 텐데요. 이유 같은 경우가 철강 트레이딩 부문 수익성이 기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음흠. 그리고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유가미 천연가스 물가 상승을 인해 가스 판매가가 상승을 하고 코스트 리커버리 회수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양호한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할 때 물론 오늘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5.4% 그리고 엑스 인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LX 인터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고 포스코 네. 인터는 조금 눌렸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상사 관련 섹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에 전이가 되고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네. 일단 이런 쪽도 대부분 작년까지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 좀 천천히 했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것들은 무겁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오를 때 폭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또 요즘 그러니까는 그만큼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 매매 플레이도 요즘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는 이런 섹터가 상사 쪽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광산 지분이나 유정 지분 가진 그런 상사들도 그렇죠. 이루고 예, 있다고 예.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포스코 네. 인터가 이제 보면은 이제 원자재 오르고 이제 트레이딩에서 이익을 좀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도 포스코 인터가 넘겨받았어요. 네. 포스코 자체적으로 원래 트레이딩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로 통합했습니다. 이제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숫자가 꽂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미얀마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 가스전의 그 알고리즘이 유가와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미얀마 가스전에서 그 판매하는 수익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공식 포뮬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대로 갔을 때 지금 아마 미얀마 가스전 수익이 올해 거의 한 2천억 후반 정도, 3천억까지 나올 것 같고. 유가랑 바로 연결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트레이딩 한 1분기 정도 레깅이 있긴 한데 네. 지금 분위기면 하반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 유가가 그냥 10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철강 트레이딩에서 한 3천억 보니까 올해 최소한 6, 7천억 정도 이익을 내는데 포스코 인터가 예, 그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총은 지금 3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저평가 돼 있냐면 사업 구조가 후지다고 보는 거죠. 이제 후지다? 시장에서 예, 이제 그런 거죠. 너무 그 시황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원자재의 어떤 시황, 아, 그다음에 비즈니스 자체가 그냥 계속 매크로에 그렇죠. 매크로에서 움직이고 뭔가 이제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제가 이제 언제나 강조드리는 게 이제 역사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포스코 인터가 예전에 지금 시총 정도 했을 때 2, 3천억 벌 때도 지금 시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팬데믹 때 이제 제가 좀 말씀 좀 길어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런 유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정유회사, 그다음에 일부 뭐 화학회사, 하이브리드 화학회사,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트레이딩하고 이런 어떤 그 상사 같은 회사들을 지나치게 좀 홀드했다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저평가.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많은 뭐 소위 말하는 인터넷 플랫폼들 네네네.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밸류를 좀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장은 거기서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균형을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네. 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봐요 지금.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쏠림이라는 거 되게 저는 되게 경계하거든요. 너무 팬데믹 때 쏠림이 좀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재평가하거나 네. 약간 더 시장의 어떤 포인트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완전히 바뀌진 않겠죠. 네, 네, 네. 어느 정도 좀 균형점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성장하는 회사는 그나마 성장이라도 하니까 내가 투자할 마음이라도 생기는데 그냥 착실하게 발전은 없지만 그냥 따박따박 이익이 많이 남는 회사면 저 배당이라도 많이 주면 그래도 그 회사에 투자해서 좀 배당 수익이라도 챙기고 뭐 이렇게 이제 갈 텐데 대체로 우리나라가 좀 배당도 좀 짜게 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렇지 이런 않나요?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지금 정유회사도 SOIL 같은 경우가 돈을 최근에 적자나고 네. 이래서 그렇죠. 보통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 5, 6% 정도 주고 포스코 인터도 거의 한 5% 됩니다. 네. 다른 네. 회사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좀 높겠죠. 이게 네. 역설적으로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나친 저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극도로 네, 락바텀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한 번씩 좀 봐야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아, 탁프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뭐 네. 맞죠. 예, 딱보면 맞잖아요. 네. 여기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저는 우연히 많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번에 네. 상사도 그렇고 지금 대체로 일본 어닝 시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잘 되나요? 어때요 지금? 어닝 시즌에 지금 성적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냐? 네네네. 어닝 성적 좋은 친구들을 저희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어때요? 네. 지금 어닝 자체는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네. 특히 테크 쪽 어닝들이 다 좋아요. 앞으로도 다 좋을 거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프라이싱을 주긴 합니다. 네. 근데도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이유는 급속도로 막 엄청 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2분기랑 하반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1분기 네. 자체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어닝 시즌 자체가 몇 개 빼놓고는 좋은 흐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랑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네. 자동차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최근에 주가 좀 반등한 이유가 1분기 숫자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걱정했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아직은 하반기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는 좀 눌려있다. 2-3분기는 확실히 좀 나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아니죠. 나빠질 확률은 볼 수 없는 거지. 그냥 걱정을 하는 거지. 걱정. 시장은 언제나 걱정을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갑자기 누가 증설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물량을 못 뽑아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건 수요입니다. 수요. 근데 시장에서 하는 걱정 중에 70%는 다 틀려요. 네, 수요에 대한 걱정. 수요는 맞출 수가 없어요. 네네. 우리가 너무 낙관하면 갑자기 또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은 걱정하지 맙시다. 네, 많이 갖고 놉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애플카 이슈가 오늘도 또 시장에서 현대차 뭐 부품 혹은 뭐 저 LG 쪽 그룹 쪽에 뭐 이런 부품 회사 이런 쪽에 이제 좀 달렸었습니까? 네, 일단 이게 가끔 이렇게 애플카 이슈가 나올 네. 때마다 소개를 좀 드리긴 하죠. 근데 네. 안 움직였으면 소개를 안 드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굉장히 나름 강하게 움직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요 기사가 어제 전자신문에서 장 끝나고 나온 기사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 중에 나오지 않았고요. 애플이 테슬라처럼 중앙집중형 운용체계, OS라 얘기하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다. 라는 부분이고, 스마트폰처럼 이제 모든 기능을 하나로 제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안에 ECU라 그러잖아요. 전자 제어 장치. 네. 근데 그거를 하나의 AP에서 통합하는 걸 DCU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DCU를 국내 한 부품 업체에 자율주행 센서 분야별 DCU 개발을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요. 일단 이 내용이. 그 기사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면요. 기사가 저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또? 네네. 네. 저번처럼? 물론 뭐 제가 틀릴 가능성이 한 1% 정도 된다고 봅니다. 틀릴 가능성이 1%? 왜 그러냐면 강한 확신인데 이 정도면.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이 애플카를 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랑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건 팩트예요. 그거는 팩트인데 지금 DCU를 의뢰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어떤 스타일상 AP랑 DCU를 다 애플 자체적으로 만들 거고 다 만든 다음에 아마 하청을 줄 겁니다. 설계도는 다 애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는 DCU 자체를 한국 회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 DCU 할 수 있는 회사 몇 개 없거든요. 지금 오늘 주가 몇 개 오른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네. 물어보셨어요? 강한 부정. 강한 부정. 네. 강한 부정. 아니 그러면 DCU나 AP를 애플이 이미 만들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아, 지금 애플이. 이제 한국의 공장은 그 후공정 관련 네, 센서나 아니면 후공정 그런 어떤 그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어제 증설 발표한 회사 하나가 오늘 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거는 리즈너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23년도부터는 성장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지금 공장을 만들어서 그게 AFL, 그 폴디드 줌에 들어가는 어떤 그거 그 부품인데 네. 그게 이제 성장이 완전 담보된 거죠. 왜? 왜냐하면 애플이 이미 계약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BH가 예전에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폴디드 줌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아, 전기차에 폴디드. 들어가요? 이게 꺾어지는 그 줌 지금은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 네, 폴디드 줌. 이게 이렇게 폴디드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광학처럼 그렇죠, 이렇게 커지는 그거거든요. 지금 네. 그 회사가 컸는데 예전에 BH가 똑같은 케이스로 네. 2016년도에 주가가 그때부터 날아갔죠. 아니 근데 그 폴디드 줌은 스마트폰이 이제 워낙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 폴디드를 하는 건데 자동차야 그걸 폴디드 할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자동차보다는 스마트폰. 그렇죠. 네, 스마트폰 그쪽이고 그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네네. 회사가. 네. 자, 그래서 아마 애플 이슈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의 99%를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DCU라는 아, 포인트가 DCU라는 건 네, 저는 좀 그렇게 애플이 설계하고 네. 하청을 줄 것이다. 근데 이제 정말 계속 잘하다 보면 네. 그 회사가 DCU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DCU 관련해서 시장은 네. 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LG노텍이 6.8% 네. 정도 움직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애플밴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BH도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카메라 쪽 휴대폰 부품주가 안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네네. 그러는데 이게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LG노텍이 움직이니까는 솔직히 이제 이거 애플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자율주행 이슈가 같이 붙어 움직이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이 붙으면은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이 막 움직여요. 네. 예를 들어 오늘 엠시넥스는 회사 단 7-8% 움직였는데 엠시넥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모듈인데 네. 자동차는 그 카메라 모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쪽 카메라 모듈일 땐 잘 안 움직이고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는 엠시넥스 항상 움직여요. 그때 움직이는 게 더구전자도 움직이고 네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항상 거기에 메커니즘 움직이는데 MCNX 더구전자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그쪽 밴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BH는 뭐 애플 밴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오늘은 이제 자화전자 아까 AFA죠. 그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얘기를 하는 건데 자화전자가 사실은 어제 이제 증설 공시를 했어요. 네. 시총이 한 4,600억 이 정도 되는데 일단 오늘 몇 프로 올랐냐면은 26% 올랐거든요. 오호. 예, 근데 장중에 상한가를 쳤어요. 아주 저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크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설 관련해서 그 신한에서 나온 코멘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외국인 기관도 이런 이슈에 막 확 들어가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런 이슈가 증설하면서 캐파 확대하고 이런 기대감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도 엄청 들어갔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그로스예요.
이미 그 증설을 했다는 거는 애플한테 받아서 한 거거든요. 애플이랑 계약을 맺어서. 아, 이건 이제 폰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2023년도에 한 4,500억 정도 OP가 나오고 지금 시총이 4천억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 밴더들이 15배 이상 가는 케이스가 많고 네,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이 산 것 같아요. 자, 자화전자가 이제 그런 네, 이유로. 그래서 뭐 폴디즈 줌 카메라형 저기 AFA라 그래가 서브 노들 쪽에 나온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상반기 내 샘플 라인을 세팅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거의 이제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하나 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이렇게 크게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그 메이저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동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럴 때 이제 항상 움직이면은 이게 20몇 프로씩 움직이면은 세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네. 여기서 내일도 또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 네. 오늘 26% 올랐는데. 네. 물론 저 4,500억 OP 마진이 꽂혀서 사는데 사서 올라갔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이게 한 5-6% 한 번에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가면 더 좋은 건데. 근데 최근에 경험상 이런 것들이 크게 뭔가 증설 공시를 쫓아갔을 때 제 지난주 화요일 날 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증설 나와서 요즘 쭉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시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은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장이. 없는데 이틀 만에 장의 성격이 또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진짜 승질 났다가 이틀 만에 오늘은 좋은 거예요 또. 네. 해볼만 우리만 예. 울었잖아요 그때. 네? 해요 우리만 울었잖아요 여기서. 그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왜 안 좋은 것만 얘기하냐고 좋은 거 얘기하라고 그러죠. 딴 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또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약간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매매 기법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전고점에서 다시 트라이를 할 때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면 돌파 패턴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 자아전선으로 돌파를 이미 한 상태에서는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긴 좀 애매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랑말랑 할랑말랑 요럴 때 돌파했을 때 이때 쫓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일단 일종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할 때 법칙이 아닌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돌파가 전고점 돌파 패턴이 여태까지 1, 2, 3월 동안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두더지 게임이 된 거죠. 아. 왜냐면 좋았다 네. 생각했는데 오늘 어제부터 돌파를 쫓아잡으면은 먹어요, 수익들이. 그러니까 이게 장의 성격인데 물론 그 종목들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고 당연히 살펴봐야죠. 그렇지만은 제대로 살펴보더라도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오른 거가 차익 실현 성격 나오면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매매를 어떻게 붙이기가 어려운데 네. 이틀 동안에 장의 성격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야 장 많이 바뀌었다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시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 주단에서 오늘은 좀 퍼지고 있고 이런 그 애플카 자율주행 자아전자 이런 같은 어떻게 보면 이슈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슈들로 인해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 이런 거 보면 또 뭐 생각납니까? 폴더블 생각나거든요. 그럼 폴더블의 대표 주자이 뭡니까? 파인테크닉스 내장인지. 네. 딱 돌파를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는 오늘. 오늘 네. 신고가 났어요. 네. 물론 장 끝나고 공시 보니까 인적분할 공시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좀 전에 봤어요 제가. 근데 시장의 흐름이 저는 좀 약간 흐름이라고 보고 보는데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 게 보이니까는 아 그래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퍼지는 것 자체를 조금 연장선상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의류 좋았잖아요. 의류. 한세실업이라든지. 근데 한세도 저 한 2주 전에 돌파했다가 밀었어요. 솔직히 그 전부터 수익 나가 별로 없습니다. 막상 수익률로 봤어요. 내용은 좋은데. 네. 그런데 오늘 한세도 한 1.6% 근데 JS 코퍼레이션 3.8% 하는데 진짜 안 움직였던 건데 의류 중에서 정프로님 필라 아시죠? 필라. 필라. 예. 필라 옛전에 한참 엄청 날리지 않았어요? 엄청 날렸죠. 중국에서 네. 날렸죠. 네. 그런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았어요. 아, 지금도 안 좋고. 네. 근데 필라 홀딩스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 밑에서 거래가 팡 터지면서 어제부터 필라 홀딩스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잭시믹스. 잭시믹스. 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쫄쫄이 그거죠? 아니면 네? 쫄바지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레깅스라든지 네. 뭐 운동복 다 들어가는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3%. 근데 나름 밑에 건에서 네. 확산이 되면서 움직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수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지수는 재미가 없었지만은 뭔가 중흥주 단에서 확산이 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네. 말씀하시면 들어보면은 그럼 이 돌파 매매가 그 먹히는 장이 들어가면은 그게 네. 상승장의 징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돌파 매매는 그쵸, 다시 역추세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쌍봉 치는 거죠. 그러면 돌파해서 안 되면은 쌍봉이라고 해서 거의 추세 끝난 거죠. 거의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어찌 됐든 지금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이 내시는 분들 근데 수익이 나는 게 이런 매매들이 수익이 꽤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내일 한번 이제 조금 시장을 기대해 볼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여태까지 계속 고점이어서 가지고 제가 말은 못 하겠고요. 네. 어찌됐든 오늘 시장 분위기는 온기를 뻗쳐가면서 두 글자로 요약하자면 확산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에 빨간색 항수 입고 와야죠 또. 별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은 내일 좀 입고 와야죠. 네, 제발 좀 새빨간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지난번 왔을 때도 우리 조선주 확산된다고 네네네. 말씀을 좀 드렸고 LNG 이슈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조선주가 확산이 되니까는 오늘부터는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같은 조선 피팅 업체들, 기자재 네. 업체들이 같이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아 조선 기자재 쪽. 네네. 작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기자재 안에서도 우리 알고 있는 보냉제 업체 있잖아요.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이고. 물론 현대중공업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쪽도 확산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섹터라든지 테마 이런 거 보면은요 매우 화려해요. 막상 시총 상위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오늘. 네네네. 재미 하나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좀 중소형 조단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재밌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강관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틸 파이프. 쇠 파이프. 네네. 쇠파이프, 예, 스틸파이프라 얘기하는데 네. 강간 업체들이 매우 구조적인 추세를 이루면서 네. 기조적인 추세를 이루면서 외인 기관들이 매수도 계속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그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아제강이라는 업체, 뭐 세아제강 지주, 그 뭐 1, 2% 올라온 게 아니고 8% 이렇게 올라오니까는요. 오늘? 네. 근데 세아제강 오늘만 움직인 게 아니고 네.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제가 좀 그때 화요일에 소개시켜드렸어야 됐는데 소개 못 시켜드려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용 이해고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LNG 그러니까 러시아나 LNG가 유럽에 받질 못하고 미국산 LNG로 일부 대체하겠다는 뉴스를 계속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LNG 수출이 확대되면은 LNG 터미널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신안에서 월요일 날인가 나온 인덱스 레포트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강간 업체한테 기회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알고 있는 LNG 터미널 파이프라인은 육상 네. 저장 탱크랑 LNG 운반선을 잇는 주요 인프라인데 이거는 STS라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그럼 네네네. 우리 국내 강간 업체인 업체들의 세아제강의 직속적인 수혜가 될 수 있고 참고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제 프로젝트에 통해서 몇 번 이런 걸 한 경험이 있다 그런 거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확인해서 근데 세아제강이 보면서 제가 강프로님 생각이 났는데 이게 한 퍼가 이제 이 자료 나올 때 기준 2.8배였거든요. 지금 올랐으니까 3, 4배 될 텐데 2.8배? 네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싸죠. 그 세아제강 제가 이름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고 자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네, 물론 다른 철강주들은 좀 있죠. 네. 왜 팔았어요? 제길. 아니요, 뭐 팔진 않았고 네. 세아제강이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예. 지금 당장은 없어요. 제가 이름은 제길. 네. 네. 아, 깜짝 놀랐네요. 참고로 독일에 제가 알기로는 LNG 터미널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독일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막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인프라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포트 보면은 예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헨리 허브라고 있습니다. 헨리 허브. 그 뭐예요? 헨리 허브. LNG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름 원유 같은 경우 두바이, 텍사스. 브랜트? 또 브랜트 세계가 이제 3대 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LNG 관련해서는 말이지요. 한국과 일본 JK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저 소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쪽 소비 시장 아시아 시장의 하나. 그다음에 헨리 허브라고 저 미국 쪽에 또 그런
주요 생산 거래처가 또 유통하는 곳이 좀 있고, 아 요런 LNG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한번 나중에 해드려야 되겠군요. 깨알 같은 정보이군요. 네, LNG는 또 정프로입니다. 아, LNG 송. 네, LNG입니다. 네. 그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강관업체. 예, 네, 강관업체 움직이고 있고. 네. 세아제약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휴스틸이라든지 하이스틸 같은 작은 업체들이 그냥 뭐 3%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네. 휴스틸 20%, 하이스틸 12%. 네. 근데 요 이슈를 봤을 때 여기 또 얘기하는 건 아이고 세아제약 말고 국내 업체 뭐가 좋느냐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요럴 때 꼭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요럴 때 나오는 게 이제 노후와 그 상수도관 교체 이런 식으로 이슈가 붙더라고요.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작은 업체들 그럼 이제 기억하는 게 아 옛날에 화장품 움직일 때 한국 주철금도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서 옛날에 했던 생각 아까도 저기 그 조선 기자재 얘기할 때도 한참 저도 신입사원 때라는 대리 때 조선주 매매할 때 그런 작은 업체들 막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요.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찾아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업황이 그만큼 힘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어서 조금씩은 강간 업체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장 끝나고 오늘 이제 오늘 연관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연우 있지 않습니까? 연우. 예, 화장품 용기 업체, 튜브 네, 용기라든지. 네. 또 연우가 한국콜마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 공시가 떴고요. 그래서 연우가 잘 올랐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연우가 잠시만요. 연우야, 예. 미안해. 잠깐만. 안 돼. 한 3% 정도 올랐는데 네, 장중 20% 넘게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예. 20% 올랐는데 이게 과연 이게 새로운 뉴스가 될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연우도 이유를 모르 왜냐면 화장품이 업황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때도 제가 한번 화장품 움직일 때 말씀드릴 때 연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국내 용기 업체 1위입니다. 네, 1위입니다. 1위. 네. 그런데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내용 보니까 아 이런 이슈가 나오려고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되는 거고 어찌됐든 종가상으로 플러스긴 했지만은 음봉이 크게 나면서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진 상태. 그 레포트를 보니까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레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이슈 때문에 연우랑 한국콜마가 움직였다. 한국콜마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그플레이션 우리 알지 않습니까? 네. 에그플레이션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사료는 진짜 많이 쉬었었어요. 근데 오늘 저기 현대사료하고 상한가 치더라고요. 오! 예. 그럼 이제 비료 업체들이 알고 있는 남해화학이라든지 카프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다른 움직임인 게 남해화학은 며칠 전부터 기관들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뭔가 실적 붙여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농기계 업체 그때 에그테크 종목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며칠 쉬었었어요. 근데 또 쫙쫙 치더라고. 그러면 오늘 요 섹터를 합치면은 에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전에는 나름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 각계전투로 좀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은 요 농기계, 농업 쪽이 한꺼번에 집약돼서 그러면 아, 몇몇 종목들은 기관 투자가도 들어오고 그러면 아, 요렇게 들어오면 대부분 실적 이슈로 들어오는 걸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요쪽이 좀 기조적으로 좀 계속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네. 일단은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화요일과 반대로 네. 이제 지금 다 오르신 이제 업체를 설명하셨는데 네네. 지수는 정말 0%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상위 기업들은 이제 별로 안 좋았다 했는데 또 좀 부진한 섹터들도 있었나요? 어때요? 일단 부진한 게 좀 말씀드리기 싫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게 삼성전자 1.7%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2.6%. 현대차가 1.9%니까는 오늘 지수 보합치고는 그래도 시총 상위 대형주단에서는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탁프로님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뭐 약간은 걱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조금은 아쉬운 게 이게 조금 오늘 만기일이니까 외국인들이 눌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조금 오늘 선물 움직임을 보면은요 나름 외국 그 저기 아까 아시아 증시도 나쁘지 않았다 했는데 네. 플러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크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아쉽지만은 내일 우리 시청 상위 섹터들도 좀 움직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보면은 이 러시아 관련 전쟁이 그냥 되게 장기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상수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래 보면은 그래서 뭐 유가도 쉽게 빠질 것 같지 않고 커머디티도 굉장히 높은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 뭐 긴가민가 하다가 뒤늦게라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네. 그런 관련 섹터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저도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반기가 되면 분명히 원자재나 이런 게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지금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런 관련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들의 흐름들을 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너무 시세가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은근히 SOL 같은 것도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12조 근처까지 가는데 이런 이슈들이 왜 발생하냐면 유가가 단순히 올라서가 아니라 글로벌리 보면 그 정제 시설들이 셧다운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금 원유를 못 구해서 셧다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그 정유사들도 재료가 없는 거예요. 원자재가. 돌질 않는 겁니다. 러시아 원유를 못 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반사수혜에 있는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무시하기에는 이 어떤 흐름들은 글쎄요. 이제 쉽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자, 각자 이제 보는 또 뷰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또 이선혜 부장님이 또 이런 투자 관련된 어떤 전략이랄까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좀 도움 말씀 주실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